자, 그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의 AB를 지름으로. 역시나 반지름이 1인 것 같고, 중심이 O인 반원이 있습니다. ABB를 움직이기 전 P에 대해서. P는 움직여 다닌다라고 하고, 세타 주어져 있고. 좌표 평면으로 뭐, 굳이 땡겨서 할 것까지는 아니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즈바는 원의 넓이를 F세타라고 하자. 반지름을 찾아라는 이야기네. 자, 이 부분은 1이 될 겁니다. 여기도 1이 될 테고. 그러면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을 내려보면 수선은 아마도 원의 중심을 지나는 반지름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부분의 수선이 되겠죠. 연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이거는 내접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A에서부터 이런 형태로 잘라보면 서로 뭐 각은 같고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90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반 선을 그어버렸는데 이건 필요하면 그토록 하고 잠시 지우고요. 여기가 세타라는 의미는 여기는 2분의 세타가 된다라는 이야기니까 1에 대해서 직각삼각형, 요거 연장해서 생각해보면 직각삼각형이 될 테니까 요점 이름을 좀 달아줍시다. D라고. 그럼 이 부분은 일단 표현이 코사인의 2분의 세타가 되겠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중심 O가 있으니까 이 중심을 C라고 이름을 지어볼게요. 자, 아까 반 잘랐던 그림 얘를 독해서 반대편에다 살짝 그려놓고 해볼게요. 요거 반 자르게 되면 CD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것만 표현되면 반지름 되는 거잖아요. CD는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자, 밑변 알죠? 여기서까지 압니다. 여기서 아는데 높이가 궁금한 거니까 탄젠트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렇다면 CD는 탄젠트 변을 먼저 적을까요? 코사인의 2분의 세타 곱하기 탄젠트의 4분의 세타다. 그렇게 하면 반지름 표현이 가능하다. 간단하죠? 식은 이게 한 줄, 거의 한 줄입니다. 그렇다면 F세타는 뭐가 될까? 이거 바로 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식을 표현해 봅시다. 리미트, 그 다음에 세타 제곱의 F세타인데 F세타는 원넓이라 그랬죠. 원넓이는 저거 파이에다가 반지름 두배 해주면 되는 거니까 앞에 파이 적어주고 코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 탄젠트의 제곱의 4분의 세타. 여기에서 세타 제곱인데 세타는 탄젠트랑 친구겠죠. 코사인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세타가 0으로 가게 되면 이제는 이건 너무나 쉽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1로 될 테고. 제곱 감안하고 요 부분은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파이에 여기서 4분의 1의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16분의 파이라는 극한이 됩니다.